금정산 보모사 연화대 관련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국의 사찰별로 연화대 관련하여 분명하게 다름들이 있었어요. 그 다름들은 문중별 색깔을 포함하여 불교 장의식의 큰 축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그 다름들이 소멸되었어요. 그 다름들이 소멸되는 과정에 문중별 기준이나 아니면 불교 예절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준까지 소멸되었다는 점에서 금정산 보모사 연화대가 그 특별함을 아직까지도 지키고 있어 소개해드릴 계획입니다. 우선 금정산 보모사 서도 종족의 연화 구조를 설명드림에 앞서 불교 예절은 피로 이상으로 유교 예절을 비로다 적용하는 과정에 불교 예절인지 유교 예절인지 모를 종류의 장의식이 진행되고 있어 불교 전통을 소멸시키는데 위험한 상황까지 왔다 이렇게 보거든요. 불교는 불교스럽게, 유교는 유교스럽게 장의식을 운영해야지 되는데, 불교인들마저 그게 뭐가 중요한데, 그러면 어떤데,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은 스님이 입적하셨을 때, 머리 방향을 북부 할 거냐, 아니면 서도 할 거냐, 그도 아니면 동도 할 거냐,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금정산 보모사 연화대입니다. 금정산 보모사 연화대를 방문 탐방 조사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떤 구조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그 디자인을 우선 보여드립니다. 금정산 보모사 연화대의 구조예요. 여기서 금정산 보모사 연화대에서 방위 표시를 해볼게요. 보여지는 정면이 N이고요. 이것이 S고요. 이것이 E고요. 이것이 W예요. 이런 구조인데 이때 법체의 머리는 서쪽의 법체의 머리를 제가 표시를 해볼게요. 죄송스럽지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봅니다. 이렇게 했어요. 머리가 서방으로 갔어요. 서쪽에 머리가 가고 동쪽에 발을 두는 이런 구조로 설계해서 운영했어요. 이 부분이 금정산 보모세가 선택한 서도 동족의 연화대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찰들이 다 이렇게 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해인사 같은 경우 북도 남족의 연화대를 운영했어요. 또 다른 사찰의 경우는 어떠냐? 그런 거 중요치 않게 그저 그냥 형편 닿는 대로 운영했어요. 그런 규칙이나 기준은 없어요. 제가 관찰컨대 그런 기준이나 규칙이 없는 사찰이 더 많다고 봅니다. 이제 다른 사진 자료를 보도록 합니다. 우선 유교 자료를 보도록 할게요. 유교는 임종하면 사람이 돌아가시면 북쪽에 머리 두고 남쪽에 발을 두는 이런 종침 구조로 고인을 눕혀드리고 이 종침 구조가 실현되었다는 대전제 하에 앞에 S 지점에 제사상을 마련하고 장례를 진행하는 거예요. 이런 전제가 대전제예요. 장례는 대상이 있어야지 되는데 그 대상은 고인 몸체예요. 이 부분은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이 유교식 종침 구조예요. 스님이 입장했을 때도 북쪽에 머리 두고 남쪽에 발을 두고 연불단을 이렇게 발 밑에 연불단을 두고 장례도 진행하고 연화대에도 그렇게 눕혀드리고 다비식도 진행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다비식 현장도 많습니다. 그런 스님들도 많아요. 그게 왜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스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연불단이 여기에 가던 여기에 연불단이 가던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스님들도 많습니다.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알고도 그러는 건지. 이 부분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없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비식한 그 자료들이 인터넷상에 유튜브를 포함해서 많이 있죠. 한번 확인해 보셔요. 제가 볼 때는 개판처럼 보여지는 그런 현장들이 많았거든요. 스님에게 저도 간간이 여쭙죠. 스님 이렇게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면 그게 왜 중요한데 그럼 어떤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현실이라 좀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저는 다비터를 엄청나게 조사를 했어요. 문증별로 다 담겼습니다. 우리나라 다비터를 조사했어요. 다비를 할 때 어떤 문종은 어떻게 머리를 어느 방향에 두고 어떤 소재를 통해서 어떤 구두리나 고래를 통해서 다비를 했는지를 다 조사했어요. 오늘은 머리 방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이 부분은 다 아시는 것처럼 열반상이죠. 열반상은 열반이라는 것은 부처님이나 스님들이 입적하셨을 때에 어떻게 눕혀드릴 거냐, 머리는 어느 방향으로 눕혀드리고 어떻게 눕혀드릴 거냐 해서 우리와 인도가 조금씩 달라요. 그 다름도 있고 같음도 있어요. 어쨌든 옆으로 누웠어. 우리는 하늘 보고 눕지만 인도를 포함해서 그쪽 권역, 터키까지 아니면 베트남까지의 권역은 이처럼 눕혀드립니다. 이처럼 눕혀서 화장도 하고 이렇게 눕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눕혀서 화장도 하고 매장도 합니다. 그 다름이 있어요, 우리와. 그러나 옆으로 눕는 것에서는 우리와 같음도 있어요. 그 자세가 다르지만 옆으로 눕는 방위는 같고 자세에서는 다르다. 그 다름들은 풍수적인 요인이 하나 있고 그 권역의 종교나 민속 문화에 관련된 부분도 있어요. 어쨌든 다름도 있고 같음도 있는데 옆으로 누울 수 있죠. 우리도 잠잘 때 옆으로 누울 수도 있고 옆으로 누울 때 하늘 보고 누울 수도 있고 부처님의 열반상처럼 누울 수도 있어요. 다만 돌아가셨을 때 입적하셨을 때의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열반상을 보시자고요. 열반상은 머리가 이렇게 가셨어요. 가 계셔요. 여기서 우리는 N이 성립되고 S가 성립됩니다. 그래서 이곳은 E여야 하고 이곳은 W여야지 돼요. 여기서 그러면 서두 동죽이 성립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열반상위로 볼 때는 서두 동죽인 거예요. 실제 방위에서 이곳이 N이다, 이곳이 S다,
색깔이 좀 다른 걸로 해볼게요. 실제 방위에서 부처님이 머리 방위가 N이다. 다리우치한 방위가 S다 하더라도 기준을 정함에 있어 그 민속 문화권에서 기준을 정해야지 돼요. 특히 부처님의 열반상도 이곳이 N이라 할지라도 서독 동족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제가 사찰에서 와불전을 다녀보아도 실제는 N이에요. 그렇지만 여기 단이 있죠? 단이 S가 되는 거예요. 단 기준, 의식은 너라는 대상이 있고 나라는 의뢰자가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너가 기준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가 기준되기도 하고 너와 나가 함께 기준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너는 부처님의 열반상이 되고 나는 의식을 진행하는 스님이 되는 거예요. 너와 내가 함께 여기서 의식을 진행할 때만큼은 의식을 진행하지 않을 때는 이곳이 N이 성립되지만 이 부분 다시 설명드려볼게요. 의식을 진행하지 않으면 자연 방위인 N이 성립되겠죠. 그러니까 S가 성립되고 그러나 너고라는 부처님이 계시고 나라는 스님이 계셔요. 나라는 스님이 이곳에서 의식할 때는 이 한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나가 어디 위치에서 의식을 진행하느냐. 나는 항상 S가 되는 거예요. S가 되므로 S 기준 W가 성립되고 E가 성립되고 S이기 때문에 N이 성립되어 서두 동족이라 하는 겁니다. 이 부분 풍수로 가면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풍수권 문화죠. 여기서 풍수 표시를 해볼게요. 여기 산이 있어요. 이게 산이에요. 이렇게 산줄이 있죠. 산줄이 있으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머리를 산에 대고 이렇게 모시거든요.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유교 의식에서 이곳에 단을 둡니다. 이곳에서 인사 지내면 이곳에 S가 되고 이거 바라보는 산은 N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의식을 진행할 때는 이런 구조가 성립이 돼요. 그러나 실제 방위는 이곳이 S일 수도 있고 E일 수도 있고 W일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 이쪽이 북쪽이라는 법이 없어요. 실제 방위에서는 남쪽일 수도 있고 동쪽일 수도 있고 서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 방위는. 그렇지만 여기서 예절을 집행할 때는 이렇게 사람이 눕고 이렇게 사람이 묘지에 눕고 이곳에 제단을 두고 S.O. 제관이 인사드릴 때는 한 시스템으로 작동하여 N이 성립되는 거예요. S가 성립되고 이게 우리나라 풍수와 한 시스템의 제의 구조입니다. 여기서 불교로 다시 설명해 볼게요. 여기 산이 있어요. 산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능이 내려올 수 있죠. 이곳에서 불교라면 이곳에 머리 두고 이렇게 와불처럼요. 이렇게 발을 두었어요. 머리가 이렇게 가셨어요. 여기 연불단이 있는 것처럼 이 앞에 연불단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 의단이죠. 의식을 진행하는 단이에요. 와불전에서 의식을 진행할 때의 단이죠. 어쨌든 단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의식을 진행하겠죠. 스님이. 스님이 이곳에서 의식을 진행한다고 볼 때 이곳은 자동으로 S가 되고 이곳은 N이 되는 거예요. 그런 고로 이곳은 W가 되고
이것은 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서두 동격이 성립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아니면 중국에서 풍수와 같이 겹쳐 이기를 표시하는 거예요. 제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불교의식이 되었던 풍수 관점이 되었던 아니면 유교의식이 되었던 이런 거예요. 이렇게 누웠을 때는 이 부분을 다른 관점에서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이 왜 스님들에게 중요하지 않을까? 왜 스님들은 그렇다면 뭐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냐? 기준에서도 근본이 되는 그 기준이 아무렇게나 누워도 그저 염불만 하면 다인 것처럼 뭐가 잘못되어도 대단히 잘못된 건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오늘은 금정산 도모사 연화대를 통해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니다. 여기 보시면 저는 금정산 도모사는 당연히 갔어요. 여기 한 서너 번 간 것 같아요. 연화대 터가 이 설계 구조가 기존 시설이 아마 완전히 소멸될 수도 있어요. 누가 강제로 해체시킬 수도 있어요. 어느 관계자가. 그러기 전에 저는 이미 조사를 다 했어요. 산형조사 아니면 터조사 입지조사 아니면 구조 고래구조 뭐 다 조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좀 전에 살펴본 바처럼 부처님의 열반상이나 불교 예절에서 특히 대한민국에서의 불교 예절에서 서도 동족과 북도 남족을 적용하는데 예를 들어 적용한다면 합천해인사는 북도 남족 계열이고 도모사는 서도 동족 계열인데 이런 부분이 어쨌든 기준을 북도 남족으로 하던 서도 동족으로 하던 이런 기준을 적용한 사찰도 있는 반면 그게 왜 중요하냐 이렇게 해오신 사찰도 있더라. 그러나 오늘은 서두 동족을 적용해온 금정산 보모사 연화대에 대해서 알아보며 스님이 돌아가시면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처럼 흐르고 있는 현시점 불교 장례를 걱정하며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부처님은 어떻게 누우셨는지 열반상 인도 국립박물관에 열반상이 계셔요. 그때의 모습이랍니다. 그때의 모습인데 우리나라와 다른 것은 우리나라와 다르죠. 우리나라 다른 것은 염눕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정눕기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하늘을 보고 누워요. 누울 때 고인이 돌아가시면 부처님은 열반상처럼 옆으로 눕히지 않거든요. 그러나 그쪽 인도가 있는 그쪽 주변 터키서부터 이쪽 베트남까지는 이렇게 실제 장례도 하고 매장도 한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름이 불교 문화도 인도에서 있었기 때문에 인도에서 이런 문화가 있었겠죠. 그래서 옆으로 눕는다. 그런 다름이 있다. 다만 이때 누울 때 이곳이 N이고 이곳이 S. 이때 NS에서는 실제 방위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 방위도 인도도 북쪽이 신성한 방위랍니다. 인도분들이 생각할 때 존엄한 방위가 북쪽에 있어요. 북쪽은 모든 곳의 근원이고 조종이고 시원이 북쪽에 다 있어요. 북쪽을 그렇기 때문에 존엄한 방위로 여겨 임종하시면 인도분들이 돌아가시면 북쪽으로 머리를 둔답니다. 그러나
인도에서는 풍수가 없어요. 우리처럼 이런 풍수가 인도에 없어요. 특히나 또 개활지입니다. 인도에서의 평지 가운데 설령 북쪽에 머리 둔다, 실제 방위에서 하더라도 그것이 북쪽인지 서쪽인지 그런 개념이 오리라리 할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렇게 이곳이 N이고 이곳이 S라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산과 같이 봐야지 돼. 이렇게 산과 같이. 그리고 이곳에 단이 마련되었다면 자동적으로 S가 되고 N이 되는 거예요. 이곳이 동쪽이 되고 이쪽이 서쪽이 되는 겁니다. 실방위가 N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 잠시 후에 인도 가보자고요. 인도 가보면 또 확실히 알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범어사로 가보자고요. 여기가 범어사예요. 여기가 범어사고요. 제가 이 부분에서 사냥 표시를 해볼게요. N이에요. 이 실제 방위입니다. S예요. 실제 방위예요. 동쪽이에요. 서쪽입니다. 이게 실제 방위를 제가 표시해 보았어요. 그러면 금정사, 범어사 연화대로 가보자고요. 여기 보시면 금정산 범어사 연화대가 보여요. 여기 보시면 금정산 범어사 연화대를 여기 보실 수 있어요. 금정산 연화대는 이렇게 원둘러서 원형으로 기단을 마련하고 그 원형 내에 방형으로, 직사각 방형으로 연화대를 구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원 내방형 구조예요. 여기서 이곳이 머리 방향이고 이곳이 발 방향이에요. 이곳에서 스님들이 의식을 할수 있고 그래서 여기가 S가 되고, 여기가 N이 되고, 여기가 E가 되고, 여기가 W가 되는 거예요. 이런 구조는 풍수와 함께 이 토에 존엄 법체를 모시는 구조여서 특히나 그렇습니다. 그 부분 풍수와 함께 살펴볼게요. 우리나라나 중국에서는 풍수와 함께 의식이나 예절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풍수를 빼고 이 부분을 살펴볼 수 없어요. 왜? 입지를 적용함에 있어 이곳에 연화대 터로 입지를 선정할 때부터 풍수를 적용했거든요. 풍수를 빼더라도 법체의 머리 방향이 서방인 건 확실하지만 풍수와 함께 살펴보면 더 확실하거든요. 그 부분 이 터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곳은 제가 여러 차례 갔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압니다. 일단 등구선 기준으로 보면 이곳이 정점이고요. 산의 정상입니다. 봉이에요, 봉. 봉에서 능이 이렇게 흐릅니다. 뭐 여러 갈래로 흐를 수 있어요. 이곳에서는 또 이곳으로도 흐르기도 하고 이곳으로 흐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는 이렇게도 흐르기도 하고 이렇게도 흐르기도 하고 이렇게도 흐릅니다. 저희들이 살펴볼 지점은 이 지점이고요. 이렇게 용의 흐름이 이래요. 범어사는 뭐 이쯤에 있고요. 일단 좀더 가까이 가서 용의 흐름을 보자고요. 웬 연화대를
관찰하는데 왜 사냥을 보냐? 한국에서의 절토, 아니면 연하대토, 합천 해인사의 연하대, 다 명당자리에 장만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풍수와 같이 겹쳐서 보는 게, 또 우리식, 우리나라의 국토에 장만한 연예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봐서 그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연화대가 제가 체육 근접했는데 이렇게 사각형은 여러분들도 보이시죠? 사각형. 우선 풍수적으로 지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사냥 조사할 때도 그 부분이 좀그이 용이 이렇게 굽어서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ND고 여기가 SD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턴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다비를 운영할 때 그렇게 불편한 공간은 아니더라고요. 이곳에 공간이 있더라고요. 용도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내려와서 이렇게 가름을 어느 정도 했더라고요. 이 명당의 조건에 어느 정도 충족될 수 있는 그런 터더라고요. 그러나 풍수의 영향을 100% 받은 터고 풍수를 고려하면서 입지를 선정했구나. 이 부분은 확실했어요. 이곳은 실제 방위는 이곳이 N이에요. 실제 방위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이 S가 되는 거죠. 실제 방위가 그렇습니다. 실제 방위가 그런데 그렇다면 이 실제 방위가 N이기 때문에 법체를 모실 때 이곳에서 법체를 모실 때 이렇게 실제 방위로 머리 두고 N 방위로 이렇게 발을 둔이 모습으로 합천 해인사처럼 연하대를 그렇게 설계하고 그런 구조로 만들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북쪽에 머리 두고 남쪽에 발 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서쪽에 발 두고 서쪽에 머리 두고, 서쪽에 머리 두고, 동쪽에 발을 두는 그런 구조. 제가 그림을 마우스로 잘 예쁘게 연출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서쪽에 머리 두고, 동쪽에 발을 두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사냥으로 볼 때는 이곳이 N이고 이곳이 S예요. 그런 고로 이곳이 동쪽이고 이곳이 서쪽이에요. 사냥으로 볼 때. 그러나 고래 구조로 볼 때, 구둘 고래 구조로 볼 때는 서쪽에 머리 두고 남쪽에 발을 두는 서도 동족의 구조예요. 연불단은 이곳에 있는 것이고요. 이곳에서 답이할 때 보시면 알지만 장소가 그렇게 썩 넓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위치하지만 연불단은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도 동족이 성립되는 거예요. 특히나 옛적 범어사 스님께서 뭐라고 인터뷰하셨느냐면 머리를 서쪽에 두는 것이다 라고 인터뷰하셨어요. 또 실제의 풍수 관점 입지와의 고래 구조도 서쪽에 머리 두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서쪽에. 서쪽에 머리 두도록 실제 설계가 되어 있고, 그렇게 운영했고, 그 운영한 자가 스님께서 서쪽에 머리 두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이 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느냐면, 열반상도 그러했고, 인도나 한국의, 중국의 열반상이 다 그러했고, 불교의 예절이라면 인도, 꼭 인도처럼 그렇게 엿눕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불교식을 어느 정도 적용하여 연화대를 운영하는 것이 불교 장례는 아니겠느냐. 그런 사례가 금정산 범어사의 연화대를 통해 실제 운영했던 그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으니, 앞으로라도 불교인의 장례 과정에 참고함이 어떻겠느냐. 그저 대충 그게 왜 중요한데 라면서 불교인마저 자기 스스로의 예절을 무시하는 것보다야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금정산 보모사 연화대태를 소개해드렸어요. 이곳에 이게 표시, 산정 표시를 다시 해드려 볼게요. 제가 조사를 했던 용의 흐름도예요. 이렇게 연화대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용의 흐름과 연화대예요. 이렇게 위원 네 방으로 되어 있고요. 자연 방위가 실제로 이것이 N이고 이것이 S예요. 이것이 동쪽이고 이것이 서쪽입니다. 실제로 그런 고로 서 두 서두 하게끔, 서쪽에 머리 두게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미 대한민국에서 즐겨 적용했던 연화대 입지를 선정함에 있어 풍수적으로 명당 조건이 어느 정도 충족되는 산형의 연화대를 조성했는데, 서두 동족의 구조로 조성했다. 이런 측면을 알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인터넷에 다녀오면서 여러 각도로 조사했던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알 것 같아요. 그 자료를 한번 잠깐 소개해드려 볼게요. 범어사 연화대라고 인터넷에 키워드 검색을 하면 이렇게 제가 다녀온 자료들이 이렇게 뜹니다. 영상 자료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기타의 자료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가 조사했던 자료들이 있어요. 또 유튜브에도 제가 공개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네. 금정산 범어사 가로높기 연화대 현장 썰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소개한 자료도 있어요. 이때 산형도 제가 다 조사한 그런 자료들도 함께 있습니다. 잠깐 그 보시면 제가 산을 용의 흐름을 직접 N 지점의 용의 흐름도를 제가 조사했던 자료 이렇게 조사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자료들도 있어요. 용의 흐름 이렇게 다 제가 봤기 때문에 풍수적으로 명당 조건에 어느 정도 가까운 그런 입지를 선정했다. 그 부분은 다비터들에서 그렇게 선정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대표적 사찰 합천 해인사의 연화자토가 풍수적 입지 조건에서 명당이라 일명 명당이라 하는 터에 정했고, 그러나 그곳은 북도 남쪽의 연화구조로 설계해서 그렇게 운영했어요. 다비할 때 북쪽에 머리 두고 남쪽에 발 두게 운영한 게 합천 해인사고, 똑같은 명당터지만 서쪽에 머리 두고 동쪽에 발 두게 설계
시공하여 운영한 게 금정산 도모사라는 거죠. 이 부분, 불교인이라면 불교 장례를 실행해야 하는 것이 불교인으로서 합당할 터인지요. 그게 왜 중요하냐라면서 완벽하게 무시하는 이런 흐름들이 여러 문중별로 각기 다른 답의식이 소멸되면서 더 악화되어 가고 있거든요. 대충 장례하고 싶어 합니다. 대충 답이 하고 싶어 해요. 빨리! 본래 답이는 전통 답이에서는 3일 정도 했었어요. 그러다 이틀로 줄어들어서 하루로 줄어들어서 요즘에는 3시간, 1시간에 빨리 끝내. 빨리 끝내라. 이거거든요. 절차마다 그러면 기준이 있느냐, 예법이 있느냐, 그거 없어요. 이런 측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이렇게 소개해드리고요. 이제는 어스를 통해서, 인도의 열반당으로 가볼게요. 인도의 열반당. 네, 여기 열반당으로 가볼게요. 여기 열반당이에요. 열반당이에요. 열반당에서 보시면 여기다도 또 이기 표시 해볼게요. 열반당으로 가시면 여기 N이에요. 실제 방위입니다. 여기 스투파랑 열반당 이곳에 열반상이 계셔요. 뒤에는 스투파고요. 여기가 E고요. 여기가 W예요. 실제 이곳에 한국 불자들이 스님을 포함해서 상원 결사도 마찬가지고요. 이곳에 가서 실제 스님들도 우시는 분이 많아요. 그렇게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운가 봐요. 그러나 우리나라로 오시거나 우리나라의 땅에 도착한 스님들이 그러면 우리나라 불자 포함해서 스님까지 그처럼 눕혀드리고 불교 장례를 했느냐? 그때는 또 다른 태도거든요. 다른 입장이셔요. 이곳에 가시면서는 다 우시는 분들이 그렇게 태도가 돌변하실 때가 많아요. 이곳에 이렇게 이렇지만 여러분들도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서의 입구는 이곳이에요. 그러므로 의단이 이곳에 있어요. 의단이 있다는 건 이곳이 S가 되는 거죠. 이곳이 N이 되는 거예요. 실제 방위와 예절은 다른 거예요. 유교 예절에서 확실히 알수 있고 풍수에서 확실히 알수 있어요. 불교 예절도 다름이 아니죠. 예절은, 예절이라는 것은 예절을 진행하는 재관과 대상자인 스님이 되었던 고인 간의 일체 작동할 때의 예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때 예절을 집행하는 곳이 이곳이라면 S가 되고 대상자는 이곳인 거예요. 그런 고로 이곳이 W가 되고 이곳이 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도 동족이 적용되는 겁니다. 열반당을 일단 한번, 열반당까지 왔기 때문에 열반당을 한번 보시도록 하자고요. 이쯤에서 볼게요. 머리 방향 쪽에서 볼게요. 예, 머리 방향 쪽에서. 열반당 내부에요. 이렇게 열반상이 계시죠? 마불 부처님, 우리 부처님이 돌아가셨을 때의 모습입니다. 방위를 포함해서 자세까지. 방위는 머리를 어디에 두었고 자세는 어떻게 하셨는지. 자세는, 방위나 자세는 이쪽 권역의 풍속이라고 그랬죠? 종교 풍속이 되었던 아니면 민속 풍속이 되었던 그 권역의 전통 풍속이 되었던 풍속입니다. 자세는. 다름이 아니에요. 그럼 부처님은 이렇게 하고 아니면 뭐 힌두교권이나 다른 권역,
다른 종교권에는 이렇게 안 누웠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풍속이라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가 다른 권역도 아니면 민간인도 이렇게 누웠어요. 이런 방위에 머리 대고. 그렇기 때문에 누운 자세 갖고 특별히 논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쪽 지방의 풍속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곳에서 보면 N이죠. 머리가 N으로 갔어요. 실제 인도는 이 N 권역으로 머리 둡니다. 실제 그렇게 생각한대요. 신성하게 생각한답니다. 인도는 대표적인 장법이 화장이고 수장이고 아니면 조장이라는 게 있어요. 화장은 연기가 하늘로 가죠. 수장은 물에다 화장해서 물에다 띄우기도 하지만 그 수장하더라도 N으로 가는 거예요. N구역이 인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성스러운 가문구역입니다. 인조는 그래서 겐지스강이 본류가 본래 그 N지점에서 겐지스강이 내려오거든요. 그곳에 수장을 하면 은하수와 연결되어 가뭄세계로 가는 구조입니다. 인도가. 네, 그런 구조를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열반당이에요. 열반당에서 보시면 입구나 의식을 할 수 있는 이곳에서 보면 N이 되는 거예요. E가 되고 W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인도 학계나 박물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자료를 찾아보도록 하자고요.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까지를 다시 한번 보면 여기 N이 되고 S가 된다. S가 된다는 뜻은 이곳에 입구이고 의단이 이곳에 설치하는 것이 통예이기 때문에 그런 고로 머리 방향은 W가 되고 발 방향은 E가 된다. 이 금정산 범어사의 연화대 구조, 고래 구조와 같다. 아니면 우리나라의 와불 구조와 같다. 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는지 설명을 보자고요. 쿠시나가르의 반열반 스투파. 스투파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묘지, 바로를 엎어놓은 것 같은 묘지 디자인.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중국의 묘지 디자인이, 원반형 묘지 디자인이 다 인도에서 사실 왔거든요. 뭐 소재를 포함해서 디자인까지 다 인도에서 왔어요. 그것과 좀 전에 보신 반열반상을 모신 열반상을 모신 그 내부까지를 보셨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자고요.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발굴되었대요. 1876년에 77년 사이에 발굴되었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부분은 수습된 불상의 길이가 6.1m랍니다. 누워있는 부처님의 이미지는 그의 얼굴이 서쪽을 향하고 오른쪽에 놓여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그 생애의 일물을 나타내는 것 같다. 그 생애, 그 시절에는 그렇게 머리를 서쪽에 두고 그렇게 옆으로 눕는 그때의 상황을 연출한 것 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께 말씀 드려볼 내용은 서쪽으로 눕는다는 대목이 여기서 나와요. 여기 보면 그의 얼굴이 서쪽을 향하고, 그래서 서쪽에 머리 두었다는 거잖아요. 다시 열번 상황을 국내 와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인도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인도에서 설명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서쪽. 그러니까 W죠. 서쪽에 머리 두고, 당연히 여기가 N이 되는 거죠. 서쪽에 머리 두고 동쪽에 발둔 이 자세는 이런 이런 방향은 방위의 설정은 그 시대의 풍속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옆으로 두은 거 이것까지를 포함해서 그 시대의 상황, 그 시대의 풍속, 그 시대의 현장을 연출했다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들이 불자이거나 아니면 스님이거나 불교 장례를 할 때, 아니면 다비식을 할 때, 아니면 연화대를 운영할 때, 이제는 유교제의, 뭐 주자가래를 포함한 유교제의를 더 이상 갖다 쓰지 않아도 이런 기록들과 현장들을 참고만 한다면, 특히 우리나라 와불전에 가면 머리가, 머리 방향이 우리가 바라볼 때, S에서 바라볼 때 서두하게끔 앉은 곳이 단 한 군데도 없거든요. 그러면서 왜 자기를 본인을 포함한 스님들 장례에서는 아무렇게나 해도 그게 뭔 상관이 있느냐, 그게 왜 중요하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다비를 운영함에 있어, 제가 다비 운영했던 거 자료 한번, 시간이 없지만 그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다비 운영했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산이 있죠. 이렇게 산이 있어요. 이때 풍수랑 겹쳐서 우리나라는 관찰해야 됩니다. 대웅절을 짓던, 아니면 집을 짓던, 아니면 묘터를 정하던, 궁궐터를 정하던, 이 주산을 기준으로 N을 설정합니다. 이렇게. 제가 실제 다비를 운영할 때, 연화대를 건설하기 위해서 설계를 할 때,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실제 이렇게 운영해서 다비를 운영했던 현장이에요. 이렇게 N이 설정되면 S가 있어야 되겠죠. 연불단이 있다는 전제로 S가 있어야 되겠죠. 제 자료니까 제 자료실에서 얼마든지 보셔요. 그렇게 되면 이곳으로 관을 모시면 북두가 되는 것이겠죠. 머리가 이곳으로 가는 것이니까요. 북두가 되는 것이에요. 이곳에서 관을 넣으면, 이 형식이 합천 해인사 형식인 거예요. 합천 해인사 형식도 좋고 봉호사 형식도 좋지만, 이런 산과 연화대가 일치가 되어 우리식이면서 불교 예법에 어긋남이 없는 이런 연화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 주장은. 산이 있는데도 그 산이 뭔지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산과 불교의 절을 하나로 보아, 하나로 반영하여 연화대를 구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했던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실제 답이 하고 있어요. 이때 서쪽에 머리 두고 동쪽에 발을 두는 이런 형태로 모시고 다비를 했어요. 여기 산이 있잖아요. 산 정중에 이렇게 몇 자리 잡으나 집터 잡으나 경복궁이나 다 이런 공식이에요. 이렇게 해서 연화대를 운영했어요. 이렇게 하면
서두 공식이 성립될 수도 있고 북두 공식이 성립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부처님 들어가셨을 때 어디에 머리 두었는지 지금까지 확인했죠? 서두로 가면 얼마나 좋겠냐. 그럼 이렇게 서두를 지킨 이런 현장이, 이런 사찰이 우리나라에 없냐? 그런 뜻에서 금정산 보모사 연화자 테를, 연화대 터를 보여드린 거예요. 이 부분이 제가 말하고자 했던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금정산 보모사 연화대 터를 통해 우리나라의 문화유산 중에 각 문중마다 다름들이 분명했던 그런 다비식도 있었고 연화대도 있었는데 근래 들어 그런 다름들은 전국공이 같은 디자인에 같은 방법으로 다비를 하다 보니 그 기준이 소멸되었고 그 기준이 소멸됨에 따라 증상이 악화됨에 따라 스님들마저 그게 왜 중요하냐고 하는 마당에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이 개탄스럽다. 좀 불교스럽게 좀 장례 좀 하세요. 유교에 그만 기대고. 그런 기준이 인도에 있잖아요. 여러 스님들 열반당 가서 우셨잖아요. 그 모습 그 설정 보고 울기까지 해서 감동스러워서 눈물이 펑펑 나게 울 때는 언제고 왜 대한민국 땅에 오면은 또 달라지는 겁니까? 왜 기준이 없는 것처럼 기준이 왜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비식을 하고 장례식을 하십니까? 라는 부분을 여러 스님을 포함해 대중들까지 이제 우리식을 어느 정도 융합시켜서 현대식으로 답이하세요. 2시간에 답이 끝내주는 거, 3시간에 답이 끝내주는 거 그래야 좋아. 그렇게 다 현대 기술로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렇지만 아무리 빠르고 아무리 약식이다 하더라도 바뀌면 안 되는 것까지 왜 여러분들이 바꾸려 하고 무시하려 하시면서 불교 장례를 진행하고 계시느냐. 이런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말씀드려봤어요. 이것으로 제 설명을 마칩니다.